자, 이번 영상은 이제 크로머 공략을 이제 해볼 건데요. 자, 일단 크로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요거 이제 에고기프트 저 어느 표지가 진짜 막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싱클레어로 얘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이건 어떻게든 모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세 개를 다 모으면 버프가 얻어져가지고 싱클레어를 이제 넣고 싶다면은 무조건 얻는 게 좋고 싱클레어 안 쓰겠다 나는 다른 그 라인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안 모아도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오기 전에 그 에고자원 같은 게 이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에고자원이 그 전투가 끝나도 일부 남는데요 특히 요 그 3층에서는 최대한 아끼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저번에 이제 일성런 때 했었던 애들로 이제 한번 플레이를 할게요. 다르게 가도 나 상관없어. 대신에 이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팟 짜는데 엄청 제한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여기 들어가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크로머 전 이전에 이번 전투 때 들어오기 전에 가장 신경 써야 될 패시브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뭐지 패시브 버그 때문에 이제 패시브가 다 안 까졌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엄청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요게 진짜 야랄입니다. 그러니까 출혈 또는 화상이 걸리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명 꾸려가는데 출혈이나 화상을 넣는 놈이 있으면요 매 턴마다 체력 15%를 회복하고 공격 위력 증가 3을 얻는데 공이 증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전투 튜토리얼 그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알려준 것대로 엄청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출혈이랑 화상은 일단 빼고 들어가세요. 다른 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빼고 들어가. 아 근데 나는 출혈 화상 가져갔는데 깼다 별일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버그 픽스 전에 깨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패시브를 좀 모아놓는 게 좋다 했죠. 지금 이 상태는 좀 그렇게 패시브가 좋게 모인 편은 아니긴 해요. 얘네들은 이제 지금 보면은 제왕 캐슬 룸봇이랑 깊은 찌리 얘네들은 그냥 적당히 합을 해주면 되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째 턴에 메르소에 요 수많은 것들이 옥지 온다 타인의 시선 저거를 쓸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모을 수 있다면 모으는 게 좋아요. 자 얘가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얘는 타격이 내성일 거예요. 근데 타격 많은 덱으로 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불가능은 아닙니다. 일단 저도 당장 이제 타격 3명 덱이거든요 이게 명령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턴 때 가장 중요한 게 봐야 될 게 이 쥐어짐이에요. 쥐어짐이 뭐냐 상대를 주시한다는데 주시한 놈은 무조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쓸모없을 것 같은 녀석을 하나 정해가지고 쥐어지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광수가 이제 그 공격 위력 증가가 붙어있어서 얘는 어떻게든 안 맞아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단일 토큰이어가지고 정말 웃긴 얘기인데 코인 많은 공격 있잖아요. 가능한 한 코인 많은 공격을 써서 안 터지길 기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 저는 이 일성 애들 25레벨 애들 들고 와가지고 좀 이런 거지 이기기 시원한 카드들도 많긴 할 거야. 좀 더 좋은 애들 가져오면은 자 제발 뒷면 그치 다행이죠. 이렇게 좀 기도 메타요. 아니 근데 운발 게임이 사실 그렇잖아. 확률이 가장 높은 거지. 자 그래 힘 4니까 이번엔 좀 이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쥐어진 녀석이 이제 흐트러진 피해량이 아 피해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애들도 이거 합을 좀 가져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큰이 가장 적은 얘는 어쩔 수 없죠. 지금 모르쇠가 지금 합을 못 뺏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으로 얘 하나는 맞아줘야 되는데 토큰 많은 거는 이제 얻어 터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거 하나 쥐어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뺏어오는 게 베스트죠. 지금 타이밍은 좀 에고를 아끼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제 광수 쓰는데 다음 턴에 얘가 특수힘이 있거든. 다음 턴에 얘가 흐트러지는 특수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스킬셋을 보고서 이제 지금 보면은 그 홍루가 다음에 좀 공격 강한 거 들어오고 지금 이상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을 이거 합해가지고 이제 봐봐 이상이 지금 천애기가 3개니까 다음 턴에 힘을 못 쓸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광소는 어지간한 맞고 깊은 찌르기는 막으면 베스트긴 한데 어쩔 수 없으면은 뭐 일단 광소 먼저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에휴 뭐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우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처단할 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를 흐트러지로 만들고 취약식부였는데 이게 내가 이걸 합을 이기면은 상대가 오히려 흐트러지니까 이거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히트클리프로라도 이제 해야죠. 그치? 에고를 이때 무조건 쓰세요. 이상 오티스까지 흐트러져서 지금 정말 위험해진 상황이긴 한데 그냥 이거는 지금 이거 맞고 흐트러지고 기도하고 얘네들 그냥 무시하고 막고라를 따야 되거든. 해보기는 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쵸? 다행이죠. 보통 이제 오티스가 좋긴 한데 오티스가 흐트러져가지고 담아주지. 아쉽죠 많이. 저걸 하면 이제 흐트러졌으니까 준합합시다 이제. 다음 턴 생각하면 이제 요까지 쓰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얘는 이제 분풀기가 좀 더 데미지가 좋긴 한데 그 뭐냐 타인의 시선 에고 때문에 이거 하나 채워주는 겁니다. 좋고요.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이제 준하 패 차례인데 과연 제대로 나와줄까요?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다행이네. 자 지금 쥐어짐 한 번 더. 쥐어짐 지금 이상이랑 오티스는 에고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쥐어짐 다른 애로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3에서 11인데 지금 위력 감소가 붙어있고 지금 가는 피랑 받는 피랑 이거 지금 이제 체력이 이제 어느 일정 이하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은 데미지 받는 게 이렇게 켜져가지고 그래서 에고를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좀 보면 이제 수비 스킬 최종기록 마이너스 돌아가지고 회피가 5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 잘 들어갈 겁니다. 어지간하면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그분은 대놓고 출혈 쪽이고 콩루는 모르겠는데 아마 콩루도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자 한 번 더 흐트러졌죠 지금 그 내성 떨 저 몸 떨고 가지고 데미지 엄청 받으니까 지금 그냥 잘 패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에고 좀 관리하면서 가야 되죠. 1패는 이렇게 끝나고 자 이제 2패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2패는 지금 V가 입이랑 오른팔 왼팔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패시브가 지금 버그 때문에 안 열리는데 첫 번째로 그 본능이란 게 이제 턴마다 1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뭐 출혈이나 화상 걸렸을 때 뭐 체력 회복한다 여전히 있어요. 그거 여전히 있으니까 얘는 그냥 출혈 화상 안 들고 오는 게 그냥 마음 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단 저 날개는 요 첫사랑의 날개 첫사람의 날개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이거 무고한 날개시 쳐맞으면 이제 속방마비 오지 걸리니까 저건 어떻게든 그 처리해주는 게 좋아요. 먼저 간다. 이거 지면 큰일 난 거예요. 가능한 파라나 파라나 저거 해, 그 집중공격 해가지고 합받는 거 말고는 흐트러뜨릴 수 있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흐트러지기 직전이니까 이번에 이제 왼팔을 흐트러지면 노려보고 오른팔은 한만 받아줍시다.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본능이 이제 3이 되면은 아가리가 열리면서 이제 그 모든 취향 저게 취향이 내성이 이제 취향으로 바뀌어서 이제 아가리를 뺄 타이밍이거든요. 큰 입 이때는 어지간하면 얘가 이상한 대로 튀는 거 아니면 무시하는 것도 괜찮아요. 입을 그냥 집중으로 합시다. 이거는 있는 에고를 다 써서 3턴째부터는 이제 빠르게 아가리를 부수는 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타이머틱이라고 봐도 돼요.
아이고, 내가 흐트러졌죠? 이러면은 진짜 되게 불리해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거의 흐트러짐 직전이기 때문에 이번 턴에 확실히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광역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게 뜨기 전에 흐트러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지금 큰님 거의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아마 히스클리프랑 이제 이상이 공격하면은 어떻게든 될 겁니다.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진짜 데미지 꼬라지하고는. 자 공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악의 상황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지금 최악의 상황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략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 첫사람이 나에게 무시해주고요. 이거 하나만 잡아줄까요? 저거는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하면 이제 왼팔 지금 거의 흐트러짐 임종 직전이니까 이걸로 흐트러짐 된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그냥 아가리만 때릴게요. 해보기는 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 왼손은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운 공격 안 들어오고 그럼 상대 이제 공격 하나밖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 온다. 야, 씨, 진짜 결국 이걸 쓰네. 응?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안 풀렸다. 지금 이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러면 얘가 이길 바래야 되는데 이거 가능함? 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들. 예. 자, 게임이 괜찮습니다. 게임이 최악으로 흘러가도 깰 수 있다는 공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요게 떴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게 뭐지? 실패하면은 야. 실패하면 정신력 30 까이고 말고요. 성공하면 이제 얘가 흐트러지나? 자, 얘 가능하면 뭐 이거는 성공하게 노려 봅시다. 4에서 16. 이게 20. 얘는 지금 두 개 성공해야 되고 얘는 하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런 거 오티스가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작전 덕분에 승리했을 뿐입니다. 성공하면 이제 흐트러지니까 이제는 진짜 뭐지? 봐준 거 없이 접하면 됩니다. 아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자 여러분들 공략대로 하면은 운바에 개 터져도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들을 제거하겠어. 진짜 개 웃기네 진짜. 아니 다이스 꼬라지 하고는 진짜 아유.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들 이게 공략의 중요한 게 이게 이런 공략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 진짜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지금 최악의 최악 상황을 건넜는데 이겼잖아. 이거는 지금 합보면 진짜 어지간히 운이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걸 이렇게도 이길 수 있으면 이건 공략이 합당한 거야. 이거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실효이병 화상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패는 쥐어짐 중요하고 1턴이 그냥 합, 2턴이 쥐어짐, 3턴이 쥐넷 준합패기, 4턴이 쥐어짐, 5턴이 천안이잖아 흐트. 이것 때 에고 이때까지 최대한 잘 쌓아놓고 이때 그 타인의 시선 수많은 것들이 옥죄온다. 이거는 뭐 쓸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얘는 무조건. 그리고 중요한 게 광소 피하기. 합을 확실히 이길 수 없으면 코인 많은 스킬을 비벼라. 그리고 2패 아가리 중요. 아가리가 꽃 피면 광역기로 뒤질 수 있다.
아가리 꽃피기 전까지는 에고 착실히 쌓아놓기. 아가리 꽃피면 왼팔 오른팔은 최소로 때리고 아가리 개패기. 광역기 못 막았다. 예, 에고도 없다.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해. 어쨌거나 이거는 무조건 지키시고. 영상이 좀 웃기기 찍혀서 할 말이 없긴 한데 나는 그래도 중요한 건 다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